10년 전에 어느 겨울, 남편이 두 달 동안 지방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한 결정이었죠. 손바닥만한 방에 혼자 남아 나는 심한 입덧으로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못했습니다. 주인 집에선 툭하면 잔치가 열려 나의 신경은 더욱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주인집에선 뭘 하기에 매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야, 정말? 그 무렵 손에 든 돈도 없고 보일러 기름까지 바닥이 나면서 영락없이 헐벗고 굶주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주인 아주머니가 공과금을 받으러 몇 번을 왔다 가셨지만 돈이 없어 일부러 없는 척 숨어 지냈습니다. 새댁 안에 있어, 새댁! 며칠째 기척도 없고 어딜 갔나? 세입자들에게 툭하면 절약을 부르짖는 인색한 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치는 일이 고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왔고 언제고 들을 잔소리 짧게 듣지 싶어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당장은 돈이 없어서 밀린 공과금 남편이 오는 대로 드릴게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내 얘기는 듣는 둥 마는 둥 얼음장 같은 방을 손으로 짚으셨습니다. 방이 왜 이렇게 차? 혼몸도 아니면서. 아유, 얼굴도 해숙해진 거 보게. 안 되겠다. 나 잠깐 집에 다녀올게. 그러고는 잠시 뒤 아주머니는 음식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매생이 떡국이야. 부드러운 게 먹기 좋을 거야. 바다향이 물씬 풍기는 따끈따끈한 매생이 떡국. 처음 먹어보는 희귀한 음식 맛에 홀딱 반한 나는 순식간에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잔뜩 푸른 배를 두드리며 빈 그릇을 들고 주인집에 갔을 때 나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나처럼 형편이 어려운 동네 어르신들이며 결손 가정 아이들이 떡국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동안 주인집에서 들려왔던 시끌벅적한 소리가 그저 놀고 먹는 떠드는 사람들의 수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모임은 주인 아주머니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사를 베푸는 나눔의 자리였던 거죠. 남편과 떨어져 혼자 몸고생, 마음고생하는 나에게도 매생이 떡국을 끓여주신 주인 아주머니. 아주머니에게 받은 따뜻한 정은 내 생애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